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와 군이 없는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절반 이상이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고 세부 추진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 800명과 공무원 3,2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61.4%가 찬성했고 공무원도 59.8%가 찬성했습니다. 현재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74.3%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9.2%가 동의했습니다. 현재 행정시의 자율적인 운영이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은 53.9%가 동의했고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습니다. 도지사인데 권한이 집중이 돼 있고 따라서 행정시의 자율적 운영이 부재하다라는 것들이 높은 어떤 응답률을 보이고 있고 또 현행의 행정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6월 말까지 행정체제 계층 구조 모형안을,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만든 뒤 10월부터 도민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12월에 행정체제 주민 투표안을 확정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별 도민 경청회와 도민 참여단 토론회, 여론조사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실현 가능성 아니면 법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 수용성 뭐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민해서 하다 보면 뭐 아까 대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강력한 대안이 이제 압축이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 여론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당과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공론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부터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거주하는 4.3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신청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일본 4.3 유령제가 봉행된 오사카 통국사. 회관 한쪽에 마련된 상담 부스에 단아하게 흰옷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찾았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고춘자 할머니. 해방 뒤 5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제주도로 돌아갔다가 외할머니와 외삼촌 둘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어가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일본에 계시다가? 계셨으면 좋았는데 내가 5살 때 한국에 가면서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주시 산지천 인근 주정 공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외삼촌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머리 빡빡 깎고 여기만큼 나무다 붙이고 막 다 뜯어진 옷도 있고 근데 어머니는 이만큼 뭐 도시락 갖고 가서 쳐 드리면서 내일 육지 고치소로 간다고. 4.3 희생자로 인정된 제1 제주인은 500여 명. 2002년 이후 지금까지 결정된 희생자 유족 중 일본에 거주하는 유족이 1,000명에 이르는 가운데 아직 희생자 유족 신청조차 못한 이들이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일본으로의 귀화 또는 사실상 무국적인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제1 제주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처럼 행정기관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일본 현지에서 접수된 4.3 보상금 신청은 22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서는 4.3에 대해서 선뜻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뭐 예서 조총연계라든지 민단이라든지 이런 그런 걸 구별 짓지 않고 저희는 유가족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일본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4.3 희생자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고령인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영사관을 찾아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 제1본 4.3 희생자 유족회는 제1 제주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를 서두르고 보상금 신청을 위한 지원도 더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만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자 도박 사이트 화면이 띄어진 컴퓨터 3대가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옆방에서 잠이 덜 깬 남성은 경찰이 온 줄도 모릅니다. 이름이 뭐예요? 집안에 또 몇 명이에요? 응? 이름이 뭐예요? 저 본인 핸드폰이에요? 예. 오피스텔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3명이 현장에서 붙잡힌 겁니다. 이들은 나머지 2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3교대로 돌아가며 24시간 운영했습니다. 총책의 지시를 받아 도박 자금 충전 및 환전, 도박 사이트 광고, 민원 응대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서버를 두고 가상화폐로 충전할 수 있도록 지갑 주소까지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만 820명인데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간 판돈만 630억 원, 4억 3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중 2억 1천만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방치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눈살 찌푸렸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유 킥보드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과 반납 금지 구역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대학교 근처의 한 인도입니다. 누군가가 빌려 쓴 뒤 세워놓은 공유 킥보드 여러 대가 제멋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킥보드를 피해 도로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옆에 지나가려다 걸려서 넘어질 뻔했어요. 인도에 킥보드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시민도 종종 목격됩니다. 길을 막을 때도 있고 가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여기 차도에도 막 세워둬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이렇게 치우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는 차로 그냥 치우고 가는 것도 봤어요.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특정 장소에서 빌리거나 반납할 필요가 없어 사용 뒤 아무데나 내버려두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질서 있게만 세워놓으면 그래도 괜찮아. 아주 그냥 편한 대로 아무데나 길 가운데도 놓고 한쪽에도 놓고 건널목도 상관없어. 그냥 편한 데 놓고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민원이 줄지 않자 결국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북대와 청주대, 서원대 등 3개 대학교 일대를 중심으로 50곳에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공유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요금 할인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용 주차구역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업체에서 또 인센티브하고 같이 협력이 되면 더 효과 있을 거로 봅니다. 또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은 지역은 반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 시내에 운영 중인 공유 킥보드는 8,400여 대.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늘어만 가는 공유 킥보드에 애꿎은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4월 하순인데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어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아직 대기 중에 남아있는 데다 밤사이 복사 냉각도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제주의 아침 기온 7.4도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겉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차차 포근해지겠고요. 내일까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겠는데요. 이동성 고기압에 따라서 온화한 남풍이 불겠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햇볕이 강하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동부지역 성산이 6도로 가장 쌀쌀합니다. 고산 9도, 서귀포 11도, 성판왕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성판왕은 1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쾌청하겠고 낮 기온 18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해서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궂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저녁부터 제주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는 제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4.3 유족회 등 도내 70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두 최고위원의 4.3 왜곡 발언이 국민의힘 당헌과 윤리 강령은 물론 4.3 특별법에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보호 조항도 위반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태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사건으로 김 의원은 4.3 기념일이 격이 낮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4.3 왜곡 현수막 철거와 관련해 현수막 게시 당사자인 일부 보수 정당이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고소했습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등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현수막 철거 집행 공무원들을 특수재물손괴와 정치활동 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자유대한호국단도 양 행정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제5회 제주 4.3 평화상에 게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이 선정됐습니다. 게렛 에반스 전 장관은 내전 중이던 캄보디아의 평화를 정착시킨 파리 평화조약 체결에 기여하고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 학살로 인한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을 만드는 등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구현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상에는 4.3 연작으로 유명한 강유배 화백이 선정됐습니다. 제주 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 특수 배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도서 산간지역의 배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빼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가 제주도민에게 직접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상황에 맞지 않다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제주 땅값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땅값은 지난해 4분기보다 0.29% 내려가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률인 0.05%보다 5배 넘게 떨어졌는데 지난 2020년 2분기 0.62% 떨어진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의료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119 구급대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230건으로 3년 새 50건 가까이 늘었고 올 들어서도 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응급실 수용 불가 이유는 전문의 부재가 62.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중증 외상 환자의 이송 소요 시간은 2020년 기준 33분으로 2년 새 2분 증가했습니다. 비자림로 확보장 공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시민단체 행정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임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이 내린 원고 부적격 결정이 환경권을 재산권에 종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자 직무유기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원고에게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제주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